이용규 선수가 이제 3회 투아웃 이후에 타석에 들어옵니다. 안타를 기록했던 이용규, 이번엔 파울. 이용규 선수의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타자들의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파울. 스트라이크. 파울. 두 명이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 참 함께 더 발전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이용규를 상대로 던지는 데스파인의 열 번째 공입니다. 잡아당긴 타구 힘없이 일루죠. 이렇게 키움의 공격이 끝납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데스파인의 선수가 이용규 선수가 지나갈 때 약간 소리를 질렀거든요. 불필요한 행동이죠. 네. 사실은요. 데스파이나 선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.